그럼 혹시 SES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옛날에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알죠. 너무 다 알죠. 좋아했는데. 1집부터 다 봤는데. 알아요? 아, 그래요? 그쵸.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가수분들이 유진 씨랑 바다, 바다랑 슈. 슈인데, 그러니까 슈 분이 네. 슈. 네, 슈. 예. 본명이 유수영 씨인데 네. 이분이 좀 이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나락으로 갔어요. 그쵸. 예, 그러다가 이제 알죠. 다시 뭐 복귀한다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는데 네. 이분이 언제쯤 복귀를 할 것이며 네. 신점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근데 알려주세요. 이분을 느껴보면, 여자 말고 남자로 치면요, 제가 네. 봤을 적에는, 뭔가 흥이 많고, 끼가 되게 다분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밝은 척하고 애써 사는 사람인데, 속으론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풀 데가 솔직히 없는 거야, 본인 마땅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소를 했을 때 도박이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뭐 알코올 이런 거 굉장히 빠지기 쉬운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여자이지만 남자인 사람들이 순간에 보면서 같이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슈우분이 결론은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방송 복귀는 못하진 않으실 건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그걸 곱깝게 보질 않을 뿐더러, 이분도 지금 굉장히 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 그리고 자괴감 있죠. 그 자괴감 속에서 되게 극복을 하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 분들이 지금 되게 힘이 많이 돼주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힘 때문에 얼떨결에 끌려 나오듯이 방송 복귀를 할수 있으나, 본인이 이걸 극복하지 않으시면 방송 복귀를 해도 다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있어서 또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다시 쉽게 또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또 노력을 하셔야겠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복귀라는 건 이제 영영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복귀라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알게 모르게 음력으로 5월 지나고 나서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화면상으로다든가 아니면 목소리라든가 먼저 이런 식으로 비춰주긴 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복귀도 가능한데, 복귀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게 복귀를 하더라도 유지가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이게 좋은 시선으로 봐줘야 되고, 그분도 노력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끝을 또다시 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실 때는 큰 마음 먹고 진짜 마음 잘 잡고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주를 하셨다면 알코올 중독 되기 쉬운 스타일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또다시. 아, 진짜 중독이 좀 그쵸, 심하다. 그쵸. 근데 이게 내면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뭐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 그쵸. 옛날 딸들이 생각하면은. 좀 이뻤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근데 딸이 아이들을 있어서. 앞세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 스스로라기보다는. 예. 약간 그런 거를 가족적인 분위기를 먼저 연출을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튼 네. 누가 듣든지 간에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네. 확실합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일단 아니면은 뭐 기도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